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한송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화물트럭 운전자가 DMB를 시청하며 운전하다가 여자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북 의성군의 왕복 4차선 도로. 도로 위를 달리며 훈련을 하던 상주시청 여자 사이클 선수들과 훈련용 승합차를 25톤 화물트럭이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24살 이모 씨등 선수 3명이 숨지고 다른 선수들과 승합차 운전자 등 5명이 다쳤습니다. 승합차와 부딪힌 트럭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으면서 100여 미터 가까이를 더 달려나왔습니다. 사이클 선수들은 다음 주 구미시에서 열리는 도민체전을 앞두고 훈련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사 66살 백모 씨가 선수단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사이클 선수들을 그 에코하는 승합차를 뒤에서 그 안전운전 그 불이행으로 추돌해서 일어난 사고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화물차에는 DMB가 켜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운전 중 TV를 보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트럭 운전사 백 씨는 정확한 상황을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수단 관계자를 상대로 훈련 규정에 문제가 없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노경석입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30일 와룡시장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백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30일 재래시장을 덮쳐 12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백모 씨에 대해 안전운전 주의 의무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신당동 와룡시장 내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100m가량을 질주해 장을 보러 온 손님과 상인 등 3명이 숨지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뭐 있었어. 그래서 따님은 우리 미용실 쪽으로 넘어지셨고 어머님은 이 차하고 기둥하고 경찰 관계자는 백 씨는 시동을 걸자 급발진으로 차량이 갑자기 튕겨져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장 내 CCTV를 분석한 결과 백 씨의 차량은 돌진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켜지는 후미 등이 한 번도 켜진 적이 없었다며 사고 원인과는 별도로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시동을 걸고 방세도 밟으려고 하는데 밟도 안 했는데 막 지나가 뿌니까 브레이크 밟고 밟고 던지고만 그래서 지나갈 게 브레이크를 딱 밟아가지고 그래도 브레이크가 안 되는 게 막. 또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백 씨의 차량이 제동을 시도했는지 여부와 질주했을 때의 속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중국인 선원들의 선상 흉기 난동에 대해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제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중국인 선원들이 불법 어업을 단속하던 한국 단속요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경상을 입힌 것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 수산정책관실에서 하영 총영사를 비롯한 중국 측 3명과 1시간 동안 면담했습니다. 정부는 어업단속 공무원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데 중국 선원이 폭력 저항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중국 측은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업인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어선의 무허가 어로 활동, 영해 침범, 폭력 저항 등 중대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벌금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고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하는 내용을 담은 배타적 경제수역어업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주 총선공약 실천본부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박 위원장은 제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주 총선공약 실천본부 출범식에서 제주도민이 바라는 것은 해군기지 건설 중단이 아니라 안보와 제주 발전이고 도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고 제주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제주도를 하와이처럼 안보도 지키면서 세계적 휴양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주 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형으로 건설하고 특히 15만 톤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입출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하와이 못지않게 제주 발전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북도는 어제 2012년 근로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경북도는 어제 경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에서 근로자와 가족, 기업인 및 기관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근로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한국노총 경북도지역본부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산업현장에서 생산성 향상과 노사화합 증진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101명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한 축하 공연과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2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